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피를 걸러주는 곳, 신장, 콩팥이죠. 신장 혈관 청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피를 걸러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신장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네랄, 탄닌, 초산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4%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무기질이 되겠습니다. 미네랄을 섭취해서 분해되는 유기물과 우리 몸이 이제 섭취를 해서 분해가 되는 것은 유기물이고 섭취를 해서 분해되지 않는 것이 무기물이 되겠습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미네랄은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미네랄은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며 소화, 삼투압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칼슘, 칼륨, 셀레늄, 나트륨, 요드, 아연, 마그네슘, 인, 황, 염소, 구리, 망간, 철, 코발트가 전부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균형이 잡힌 식사로 적절한 미네랄을 보충해야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불균형이 되면은 피로라든가 스트레스, 심장 질환의 위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 미네랄을 불균형이 되는 그 원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위산 분비가 감소되면서 철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약이 이제 그 철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면 미네랄 불균형이 유발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경구 피임약을 장기 동안 사용을 하면은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 불균형 원인으로는 인스턴트 식품이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인 과자나 시리얼, 빵을 먹으면은 칼륨이나 칼슘이 부족해지고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미네랄 불균형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환경 변화가 불균형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원재료인 미네랄이 감소를 해서 채소나 과일 등의 미네랄 양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양이나 환경이 이제 산성으로 바뀌고 이제 그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은 여기서 자라는 채소나 과일도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도 미네랄 불균형이 주게 되겠습니다. 미네랄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한 7가지에 대해서 이제 할것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칼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손, 발, 얼굴 근육이 과도 추축의 경련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구루병과 골다공증 등 뼈와 관련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 칼슘은 치즈, 채소, 우유, 유제품에 많고 탄산음료와 커피는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두 번째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이게 그 몸속에 우리 몸의 그 이온 통로 중에 칼륨 통로와 나트륨 통로가 서로 대배척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오면은 칼륨이 나가고 나트륨이 나가면은 칼륨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너무 많이 몸속에 갖고 있는 건 안 좋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출을 하려면은 나트륨 이온 문이 열려서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 이온 문이 열려서 칼륨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나트륨을 뭐 배출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강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또 고혈압 약인데 고혈압에서는 이제 그 나트륨이 나쁘다, 소금이 나쁘다 했을 때 나트륨을 강제적으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 중에서 일부는 이온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신체가 자동적으로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는 이 그 이온 통로, 칼륨과 나트륨 통로를 고혈압약이 와서 막아버리면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막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거는 이제 그 고혈압 수치는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몸 속에 있는 다른 부분에 어떤 그 나쁜 영향,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게 발생해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장기간 복용을 하면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가능하나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이런 그 이 약들이 들어와서 장기간 동안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1년, 2년 장기간 동안에 뭐 이온 통로를 뭐 강제로 막아버리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부작용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온 통로에서 어떻든 칼륨과 나트륨은 반대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오면은 칼륨이 나가고 칼륨이 뭐 들어오면은 칼륨이 나가면 나트륨 들어오고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저하 효과가 있고 이 칼륨이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식욕 저하, 무력감을 유발합니다. 이 칼륨이 많은 것은 채소나 감자, 토마토, 바나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있는데 셀레늄은 질병을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채소나 과일, 해산물, 굴, 참치, 견과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네랄 중에 철은 철이 부족할 경우에 빈혈과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철이 좀 많은데 이게 많을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 근육의 축적이 돼서 여기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나트륨, 소금이죠. 그래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국이나 면이나 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인이 있습니다. 인은 미네랄 중에서 인은 우리의 성장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든가 아이스크림, 연유에 많습니다. 그래서 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골다공증, 근육 강화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탄산음료라든가 가공식품은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습니다. 이 요오드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자연치유법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고혈압과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 올바른 식습관, 자연치유 이것만 잘하면 3개월 만에 고혈압과 당뇨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곡류, 현미만 먹고 뭐 이런 그 우리는 그 익숙한 단 거 이런 거 안 먹고 이런 거를 강력한 의지로 실천을 해야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뭐 먹을 거 다 먹고 좋아하는 거 과자 맨날 과자 먹고 뭐 맨날 뭐 술 담배 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생활을 하면은 약을 안 먹어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우유,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을 끊고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뭐 과자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끊고 채식을 100% 하면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미라든가 통곡류를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리태층과 모링가를 발효해서 만든 아미노산 식품으로 메틸글리옥살 당 독소를 제거를 해서 배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가 생활습관으로 고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